우리 딸이는 한마음 축제로 바꿨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그 자리에서 빈털을 났어요. 야,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역사가 50년 역사에 운동장에서 텐트 치고, 전 굽고, 문어선에서 먹고, 뛰고 하는 게 역사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럼 왜 안 가? 이런 식으로 빈털을 넣다가, 아하, 시기는 무슨 시대입니까? 55세 정도 나이가 대한민국을 지탄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13년 동생들인데,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이런 후회를 했어요. 왜? 디지털은 나가고, 아날로그가 와야 되는데, 우리는 테크놈은 스타일로 자꾸 변화를 싫어하고, 그냥 해라 했는데, 오늘 이거 와보니까 깜짝 놀라겠습니다. 너무나 변화를 준비해 잘했다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최팀과 김병현 회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만났습니까? 감사합니다. 실내에서 뛰는 것보다도 그나마 이 시원하고 삼성 호텔이 참 희한한 호텔 아닙니까? 우리 이래가 동창회 발족할 때 삼성 호텔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가만히 해보니까 그 당시 이래부터 8회까지 간부들 하고 툭 하면 삼성 호텔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밤으로는 여기 작은 여의자를 빌려가지고 여기서 행차에 빌려 지금 무릎 한 30년 지났네요. 하여튼 이런 과정을 겪어서 변화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멋진 축하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인고등학교 황종혜라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아도 되는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동문 여러분들 행사인데 이렇게 멋진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안동에서 살았고요. 안동을 벗어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뭐 서울이라는 곳에도 한번 와보고 더구나 이 강남이라는 데도 한번 와봤습니다. 정말 멋진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문회 행사에 지금 몇 차례 참석하고 있는 중인데요. 얼마 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재학생 2학년들이 수학여행을 서울로 왔었습니다. 동문회에서 조금 많은 도움을 주셔서 무척 감사의 뜻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사제부 산행을 얼마 전에 했었고요. 그리고 평소에 늘 장학금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는 저출산으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학교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모든 교직원들이 다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과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동문 여러분께서 더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대부분 내리청해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드릴 때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들 총동 박상관 동창 회장님께서 오시고 도착해야 되는데 미처 도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6시에 도착이 되는데 이제 다시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희들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허대를 잡아주신 초대 회장님이신 장창 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 동호회 모든 각 동호회 동호회마다 매번 참석해 주시고 좀 힘내 주시고 후원을 많이 주신 저희 동호회들이 가장 존경하는 10회 김시은 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당시에는 12회 정재철 회장님 참석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5, 10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당시 저희들이 경일 동문으로서 북외교 연합체육대회 처음 입성을 해서 북외교 연합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빛낸 회장님 계십니다. 14대 김덕진 회장님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식 회장님과 현수벌 회장님은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또 우리 동무원 재교 모교 재학생들을 위하여 헌신을 해주고 계시는 김수전 장학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이래 선배님 그 자리에서 조금만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오늘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산정 호텔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 오기까지 우리 이게 맞춤인들의 힘이 가장 컸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치의 김창희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금방 부탁드립니다. 김동수배님 자리하셨습니다. 조훈의 선배님 자리하셨습니다. 김선우 선배님 자리하셨습니다. 김영일 선배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창훈 선배님 자리하셨습니다. 매번 반드시 참석해주는 이영수 선배님 참석해주셨습니다.